안녕하세요. 이런 시기를 너무 이르게 선택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KBS 1 TV 김영철 의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 의동네 아재 김영철 시인입니다. 지난 7월 9일 178회에서 김영철 씨가 김영철 의동네 한 바퀴 프로그램을 떠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의 부재를 걱정하며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물론 진행자와 제작진까지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온 김영철 의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왜 김영철 씨가 떠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에 대한 생각들이 엇갈리는 반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철은 궁과 사극 소광의 이미지로 친숙한 명배우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김영철 의동네 한 바퀴는 제작진에 따르면 아날로그 감성의 도시기행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4년 전 여름 파일럿으로 방송될 때에는 김영철 씨가 연기는 잘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적이 없어서 잘할지에 대한 관심과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지켜보면서 김영철 씨가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을 한 이들조차 김영철 씨는 자신을 알아보는 중장년층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 속으로 녹아들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기획의도에 걸맞는 훌륭한 진행이었는데 아마도 여기서 그쳤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온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영철 씨는 인터넷에 속 김도안의 사딸 하나궁의 관심 펌 등으로 젊은 층에게도 익숙한 유명인이어서 그는 촬영 중만 나는 10에서 20세대와도 웃음코드가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영철 씨가 아저씨 알죠? 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사달라고 외치며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김영철 씨를 만나면 무장해제된 채 웃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김영철 씨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간 선굵은 연기를 펼치며 구단이 맞춰진 이미지와는 달리 김영철 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연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죠. 결론적으로 김영철 씨는 골목으로 들어가 그곳에 사는 이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겠다는 제작진의 기회에 가장 적합한 MC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김영철의 연결력과 세대를 아우르는 유명세 그리고 공감 능력 덕에 평균 시청률이 7%에서 9%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김영철 의동네 한 바퀴가 그양 프로그래밍을 감안했을 때 어마무시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여러 방송사의 놀면 뭐해와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동네 한 바퀴는 애청자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추신 후에 같이 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영철의 캐릭터는 사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고독보다 도덕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던 동네 한 바퀴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영철 씨가 178일 만에 프로그램 하차를 발표하고 나서건데요. 동네 한 바퀴를 사랑하던 애청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외부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씨 측은 공식적인 하차 이유로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체력적인 문제입니다. 김영철 씨는 올해로 벌써 나이가 많아져서 2주 한 해 동안 방송에 참여하고 3일에 걸친 촬영을 해야 하는 동네 한 바퀴는 그에게 꽤 부담스러운 스케줄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국내를 돌아다니며 녹화를 해야 하는데 걷는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녹화 방식은 김영철 씨와 같은 나이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몸에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기에 대한 갈망입니다. 김영철 씨는 알려진 배우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1978년 공채 탤런트로 연기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80년대에는 KBS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전성기는 2000년대에 열렸습니다. 블랙이 전성기를 안겨 준 역할은 바로 드라마 태조왕건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국내와 해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김영철 씨를 대중들이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의 몇 줄 대사는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도 외우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라이시딩 역시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작품으로 지금까지도 인터넷상에서 패러디물로 유지되고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높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런 성공은 김영철 씨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태조왕건에 대한 역할만 해도 국내에서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씨는 미친 아홉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그의 연기는 대상을 쌍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신들린 연기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걸작은 2005년 개봉한 영화 달콤한 인생입니다. 이 영화에서 김영철 씨는 당시 조폭 두목강 사장 역할을 맡아 연기신 이병헌 씨를 압도하는 연기력을 선보였으며 묵직한 존재감을 선사했습니다. 더불어 그가 입주한 명대사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는 두고두고 인구의 회자 되기도 했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세로까지 다양한 악 역할을 맡아 연기했던 매우 카리스마 넘치는 김영철 씨의 연기에 대한 찬사는 끝이 없습니다. 가족에게서 한실하는 아버지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연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결국 2011년에는 그는 주마련 속극 아버지가 향해로 두 번째 연기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김영철 씨는 동네 한 바퀴 촬영과 병행하여 사극 연기를 계속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씨는 태종이 방원 등의 촬영과 동네 한 바퀴 출연을 함께 하는 것이 배우로서의 직업과의 병행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본업에 전념하고자 하며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시청자들이 이러한 김영철 씨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동네 한 바퀴를 사랑하는 이들은 김영철 씨의 하차 소식에 암처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의 후임으로 결정된 차기 진행자인 김용철 씨가 김영철 씨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인 이만기 씨가 동네 한 바퀴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청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김영철 씨 아님 2%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폐지하던 게 이만기 씨는 아니에요. 김영철 씨의 젠틀한 진행이 좋았는데 이만기 씨는 또 사투리를 쓰면서 1위에 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질림잔잔. 아마도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섯 시내 고향화 되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프로그램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만기 씨 역시 많은 장점을 가진 방송인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듯한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는 프로에서는 이만기 씨가 좋은 카드 백년손님 생각해보면 재미나듯이라며 환영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후임인 이만기 씨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용철 씨가 편안하고 단단하게 골목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곳에 사는 이들을 만났다면 이만기 씨는 큰 목소리로 동네를 휘어잡을 것이란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원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즌 2가 아닌 아예 다른 프로그램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레이션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동네 한 바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김영철의 편안한 나레이션을 극찬합니다. 하지만 이만기 씨는 그런 나레이션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런 부분은 미리 예상했던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만기 씨를 진행자로 내세우고 남은희 씨를 나레이션으로 섭외하기도 했습니다. 나레이션과 진행을 나누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나레이션의 목소리와 이만기 씨의 진행이 얼마나 어울릴지는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만기 씨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대가 나타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만기 씨는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낭만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동네를 돌며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눈맞춤을 하는 모습은 마치 가운데 기간을 벗어나 참고 운동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만기 씨와 부인은 이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네 한 바퀴 시즌 투제작 발표회에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천하를 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사꾼이 찌고 판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요. 어찌되든 여러 걱정과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미 씨의 나레이션은 힘입어 이만기 씨의 동네 한 바퀴는 금악을 올렸습니다. 과연 김영철 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꽉 찬 동네 한 바퀴가 될 것인지 이는 한계에 지켜볼 수밖에 없겠지요. 더불어 연기자로 컴백할 김용철 씨의 또 다른 인생 캐릭터 역시 기대해보면서 오늘도 영상을 마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